교재 41페이지에 있는 인장부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장부제의 단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정렬 배치인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장부제의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힘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힘을 받고 있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대한 어떤 직각 방향의 단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인장부제의 단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H고 요게 B라고 그러면은 인장부제의 단면적은 여기서 A는 BH가 되겠죠. 이런 것을 이렇게 전체 단면적, 그림자에 해당하는 거, 전체 단면적을 AG라고 합니다. AG. 여기서는 이제 AG가 BH, A가 BH고 AG도 BH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림에서와 같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물론 이런 데를 자르면 여기는 이제 G가 되겠죠. AG는 이 길이를 여기를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이제 H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 T가 있겠죠. 그죠? T 두께가 있으면 TH가 되겠죠. TH. 근데 뭐 힘을 여기를 받아도 T고 여기를 받아도 T인데 여기 구멍이 있는 쪽을 이렇게 쪽에 T가 작용한다고 했을 때이 부분에서 저항하는 단면적이 TH는 아니죠. 구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멍에 해당하는 면적은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때는 그걸 AN이라고 합니다. AN. 요거는 net을 표현하는 거예요. net. 뭔가를 이제 빼고서 나머지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전체 단면적 AG. 빼기. ND, T 이렇게 보면 됩니다. N.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N은 구멍의 수예요. 이렇게 선을 걷을 때, 이 파단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걸쳐 있는 구멍의 수. 그죠?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라는 게 있는데 D는 구멍의 볼트 구멍의 직경입니다. 직경. 밀리미터. 일단 체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요게 D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D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T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결 부재의 두께. 이것도 이제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정렬 배치인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선 배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불규칙 배치인 경우에는 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은 AG 빼기 NDT 더하기 시그마 4G분의 S제곱 T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먼저 요거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것이 파단되는 그 실제 파단 선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두 개의 텀만 보면 이거는 뭘 표현한 거냐면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단됐다고. 그러면 이 구멍은 이쪽으로 살짝 잠깐 이동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요식은 요 경우 파란색으로 파단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에 AN이죠. 그죠? AN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파단된 게 아니죠. 대각선으로 파단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대각선의 영향을 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대각선의 영향을. 그러면 이제 요 영향 주는 거, 대각선의 영향만 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라는 것은 S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 가로다 세로다가 아니라 요 T하고 그죠? 그 인장력의 방향하고 같은 방향, 예, 인장력의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수치, 예, 그거를 S라고 하는 거고, 그것과 직각인 방향의 수치를 G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G 알수 있고, 그 다음에 S 알수 있으니까 요 텀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S는 인접한 두 개의 구멍의 응력 방향 중심. 예,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 거예요. 힘 방향 중심, 응력 방향 중심. 방향 중심 간격. 간격. 그 다음에 G는 응력 수직 방향. 응력에 대해서 수직 방향. 중심 간격. 이렇게 SG를 이제 아시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구체적인 계산을 하게 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